부약의 대홍수 이야기에 담긴 진실성을 의심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이 그보다 훨씬 앞선 슈메르 이야기의 축약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구약의 다른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대홍수 이야기에서도 유일신을 내세우던 구약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았던 여러 신들의 행동을 한 명의 하나님의 행동처럼 압축해 표현했던 것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과 아카드와 스메르 기록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구약의 대홍수 이야기는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홍수 신화와 비교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아카드의 길가메시 서사시가 발견되고 슈메르의 보다 오래된 다른 기록들이 발견되면서 구약의 대홍수 이야기는 철저하게 검증되기 시작했다. 슈메르 대홍수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우스트라였다. 아카드의 대홍수 이야기에서는 우투나 피스팀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그는 대홍수가 끝난 후 천상에 있는 하늘의 처소로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영생을 구하던 길가메시가 그 비밀을 묻기 위해 찾아가는 천상의 인물이 바로 우투나 피스팀이다. 우투나 피스팀은 길가메시를 통해 대홍수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대홍수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투나 피스팀이 밝힌 진실에 따르면 대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리기 전에 신들은 회의를 열어 인간의 멸망에 대해 투표를 했다고 한다. 투표의 자세한 내용과 결과는 인간에게 비밀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 엔키가 당시 슈루파의 통치자였던 우투나 피스팀에게 다가올 재앙을 귀띔해준다. 엔키는 갈대장막 뒤에 서서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투나 피스팀에게 말한다. 다소 난해하기는 하지만 그의 경고와 충고는 명백한 것이었다. 우바르투투의 아들이자 슈루파의 인간이여, 집을 허물어 배를 지어라. 재물을 버리고 생명을 구하라. 재산을 부정하고 영혼을 구하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씨와 함께 배를 타라. 내가 질 배의 크기는 주어진 치수에 따라야 한다. 이 이야기와 구약의 대홍수 이야기의 유사성은 분명하다. 대홍수가 다가오고 있을 때 한 인간에게 미리 경고가 주어지고 자기 자신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씨를 살리기 위해 배를 만들어 타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의 이야기가 더 그럴듯하다.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결정과 그를 구하려는 노력은 한 명의 신이 행하는 두 가지 모순된 행동이 아니라 여러 신들의 상반된 행위인 것이다. 더욱이 인간의 씨를 구하고자 한 인간에게 내린 경고는 엔키가 다른 위대한 신들의 공동 결정에 반해 비밀스럽게 행한 용감한 행동이다. 그렇다면 엔키는 왜 다른 신들의 결정을 부정했던 것일까? 자신의 멋진 작품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엘릴과의 경쟁심 때문이었을까? 실제로 엘릴과 엔키 사이의 경쟁과 갈등은 대홍수 이야기에서 더욱 극적으로 드러난다. 엔키의 경고를 들은 우투나 피스팀은 엔키에게 당연한 질문을 던진다. 자신이 이상하게 생긴 모양의 배를 만들고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슈루파의 다른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엔키가 조언한다. 다른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나는 엘릴이 내게 적대감을 품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슈루파에 머물 수 없고 엘릴의 영토에 발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나는 나의 주인인 엔키와 머물기 위해 압수로 내려갈 것이다. 우주나 피스템에게 주어진 변명은 그가 엔키의 추종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메소포타미아에 머물 수 없고 그래서 배를 만들어 아래 세계로 내려가 엔키와 같이 살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 슈루팍은 아마도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다. 어쨌든 우투나 피스팀은 엔키의 충고에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슈루팍을 떠나는 것을 엘릴이 보면 그 땅에 다시 흔적을 내려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믿을 만한 변명이었다. 그런 변명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우투나 피스팀의 작업에 의심을 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방주 만드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돕는다. 우투나 피스팀은 매일 소와 양을 잡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들을 대접하면서 일을 빨리 하도록 독려한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배에 방수재료로 쓰이는 역청을 날랐다. 일곱 번째 날 드디어 배가 완성되었다. 배를 띄우기가 무척 어려워서 배의 바닥을 이리저리 움직인 후에야 비로소 유프라테스 강에 띄울 수 있었다고 한다. 우투나 피스팀은 자기 가족과 친척들을 모두 배에 태웠고 땅의 짐승들과 들의 야수를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동물들을 모두 실었다. 배를 만드는데 7일이 걸렸다는 세세한 내용까지도 구약의 대홍수 이야기와 똑같다. 그러나 우투나 피스팀은 노아와는 달리 배를 만들 때 자신을 도왔던 기술자들도 모두 배에 태웠다. 그리고 정작 우투나 피스팀 자신은 엔키로부터 미리 들은 대로 특정한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배를 타지 않고 기다렸다. 엔키의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샤마시가 황혼에 전율을 명령하면 엄청난 폭발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는 배를 타고 입구를 판자로 막아라. 샤마시가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과 우투나 피스팀이 방주를 타고 문을 막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때는 왔다. 우주선이 황혼의 전율을 일으켰고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 우투나 피스팀은 배의 입구를 판자로 막고 배를 다루는 푸즈르 아무르리에게 배와 그 내용물을 넘겨줬다. 새벽의 빛과 함께 폭풍우가 몰아쳤다. 그리고 엄청난 천둥 소리가 들렸다. 지평선에서 검은 구름이 일어났다. 폭풍우가 건물과 항구를 무너뜨렸고 두기 무너졌다. 어둠이 밀려오고 빛나던 모든 것들을 암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거대한 땅이 도자기처럼 부서졌다. 6일 밤낮으로 남쪽에서 폭풍이 불어왔다. 갈수록 폭풍우가 심해져 산을 덮고 전쟁처럼 사람들을 덮쳤다. 일곱 번째 날이 되자 홍수를 일으킨 남쪽에서 부는 폭풍이 전쟁터의 군대처럼 싸우던 폭풍이 가라앉았다. 바다는 잠잠해졌고 태풍도 조용해졌다. 나는 기후를 살폈다. 정적이 찾아왔다. 모든 인간이 다시 진흙으로 돌아가 있었다. 엘릴과 다른 신들의 결정이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엔키가 계획했던 것도 성공했다. 배 한 척이 폭풍우 속에서 남자와 여자, 아이, 그리고 동물들을 태운 채 떠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폭풍우가 끝나자 오츠나 피스팀은 배의 문을 열었고 빛이 그의 얼굴에 비쳤다. 그가 둘러보자 땅이 평평한 지붕처럼 바뀌어 있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해안을 보려고 둘러보았지만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산악지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구원의 산에 배가 멈춘 것이었다. 미시레의 산이 배를 잡고 있었다. 배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6일 동안 우트나 피스팀은 구원의 산 정상에 걸려 꼼짝도 하지 않은 방주에서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돌아왔다. 그래서 제비를 내보냈는데 다시 돌아왔다. 세 번째로 까마귀를 내보내자 자유롭게 날아가 쉴 곳을 찾았다. 우트나 피스팀은 그제야 방주 안에 있던 새와 동물을 모두 내보내고 자신도 방주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 노아가 그랬던 것과 똑같이 번제물을 신께 바쳤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구약의 유일승과 슈메르 신들과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노아가 번제물을 바쳤을 때는 하나님이 마음을 끄는 냄새를 맡았지만 우트나 피스팀이 번제물을 바치자 신들이 그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유혹적인 냄새를 맡은 신들이 제물주위로 파리떼처럼 몰려들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다시는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빌로니아의 대홍수 이야기에서는 위대한 신들이 맹세한다. 나는 결코 잊지 않겠다. 나는 이날을 기억하고 인간을 다시는 잊지 않겠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것에 있었다. 엘릴이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음식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다만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노했다. 살아남은 자가 있다고 아무도 멸망을 피할 수 없었는데 라고 엘릴은 말했다. 엘릴의 아들인 니누르타가 곧바로 엔키를 의심한다. 엔키가 아니라면 누가 그런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엔키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엔키는 이런 의심을 부정하는 대신 자신을 변호한다. 엔키는 엘릴의 지혜를 칭송하고 엘릴이 비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변명한다. 나는 결코 신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은 단지 현명한 한 인간에게 신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주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엔키는 신의 비밀을 스스로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한 인간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자고 엘릴을 회유한다. 그러고는 이제 그의 문제에 대해 회의를 해보자고 제안한다. 이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우투나 피스팀이 길가메시에게 전해준 대홍수 이야기의 진실이다. 그리고 우투나 피스팀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말해준다. 그 말을 듣고 엘릴이 배에 올랐다. 나의 손을 잡고 나를 배에 태웠다. 나의 아내도 배에 태워 내 옆에 무릎 꿇게 했다. 엘릴은 우리들 사이에 서서 이마를 만지며 축복했다. 지금까지 우투나 피스팀은 인간에 불과했다. 앞으로 우투나 피스팀과 그의 아내는 우리들 신과 같아질 것이다. 우투나 피스팀은 물에 입구에 있는 먼 곳에 살게 될 것이다. 우투나 피스팀은 길가메시에게 결말도 알려준다. 그가 물에 입구에 있는 먼 곳에 살게 된 후에 안과 엘릴은 그에게 신과 같은 생명을 주었다. 그를 신과 같은 영생으로 이끌었다. 그렇다면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우투나 피스팀을 제외한 다른 인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구약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후에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했다고 한다. 메소포타미아의 대홍수에서도 역시 인간의 번식과 함께 이야기가 끝난다. 기록이 일부 훼손돼 정확히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대홍수 이후에 세 번째 종류의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인간들 중에 세 번째 범주가 있을 것이다. 인간들 중에 임신하는 여자와 임신하지 않는 여자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또 성교를 위한 새로운 지침도 마련된다. 인류를 위한 지침. 남자와 젊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는 젊은 여자와 침대가 펼쳐지면 아내와 남편이 같이 누울 것이다. 결국 엘리는 엔키에게 보기 좋게 당한 것이었다. 인간은 구원됐고 그 이후로도 신들에게 번식을 허락받았다. 이제 신들은 계속 번식하는 인간에게 지구를 열어준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를 휩쓸고 간 대홍수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매년 반복되는 범람과 연결지어 해석한다. 다시 말해 어떤 특별한 해에 범람이 유독 심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들과 도시, 인간과 동물이 불어오른 물에 모두 휩쓸려 가는데 원신들이 그것을 보고 신의 벌이라고 생각해 대홍수라는 전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영국의 울리경은 우루의 발굴이라는 책에서 우루의 왕국 무역, 발굴 작업이 끝나갈 무렵 자신이 무너진 벽돌 더미와 부서진 도자기 더미를 반해 조그만 갱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물리경에 발굴 단원들은 약 1m 깊이에서 단단히 뭉쳐진 진흙층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흔히 문명이 처음 시작된 지점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러나 수천 년을 이어온 도시 문명이 고작 1m 정도의 유적층을 남겼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물리경은 더 깊이 파내려가도록 지시했다. 그들은 다시 1m를 파고 또 1.5m를 더 팠지만 여전히 인간 거주의 흔적이 없는 깨끗한 흙만 나왔다. 그런데 침적된 마른 진흙을 약 3.3m가량 파내려가자 깨진 도자기와 부싯돌이 포함된 유적층이 다시 나타났다. 우루에서 시작된 초기 문명의 흔적이 진흙층의 3.3m 아래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물리경이 곧바로 내려가 유물을 검사한 후 동료들을 불러 의견을 물었다. 아무도 그럴듯한 이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때 물리경의 아내가 당연히 대웅수 이전의 유적층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러나 다른 고고학자들은 그녀의 훌륭한 통찰에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거주의 흔적이 없는 진흙층은 당연히 홍수의 흔적이다. 그러나 우루와 알루바이드에서는 홍수가 기원전 3500년에서 4000년경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또 키시 유적지에서 발견된 진흙층은 기원전 2800년경의 것이다. 또한 에렉과 오투나 피스템의 도시였던 슈르파크에서 발견된 진흙층도 기원전 2800년경의 것으로 밝혀졌다. 니네베에서는 약 18m 깊이에서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진흙층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물리경이 발견한 것은 간헐적인 폭우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범람, 두 강의 물길 변화 등으로 인해 메소포타미아에서 흔히 일어나는 지역적인 홍수의 흔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깊이에서 발견되는 진흙층의 연대를 따져보면 구약이나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에서 말하는 전 지구적인 대홍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구약은 문학적 간결성과 정확성이 돋보이는 걸작이다. 구약의 단어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었고 각 구절은 명백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를 순서에도 의도를 담았다. 심지어는 문장의 길이도 절대 필요 이상으로 길지 않다. 천지 창조에서 시작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날 때까지의 일들이 단 80절로 기술돼 있다. 아담의 계보 역시 가인으로 이어지는 계보와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모두 합쳐도 58절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대홍수 이야기는 무려 87절이나 된다. 평소의 구성으로 볼 때 대홍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된 것이다. 그것은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전 지구와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친 대재앙이었던 것이다. 또 메소포타미아 기록에서는 대홍수가 지구의 대 구석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포괄적인 왕들의 연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왕과 그들의 조상을 다룬 기록에서도 대홍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르닌 우르타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대홍수를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날, 그 아주 먼 날, 그 밤, 그 아주 먼 밤, 그 해, 그 아주 먼 해, 대홍수가 일어났다. 니네베의 도서관에 엄청난 양의 점토판을 모은 과학의 후원자 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 왕의 한 기념비에는 그가 대홍수 이전의 서판을 찾아 읽을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물의 명칭과 그 기원을 다룬 아카드의 한 기록은 대홍수 이후의 왕들의 행적도 전하고 있는데 대홍수 이후의 왕들은 대홍수 이전부터 보존된 씨라고 말한다. 또 고대 수많은 과학적 기록들은 그 근원이 대홍수 이전에 오래된 현인들에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대홍수는 결코 지역적 사건이거나 계절적 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지구적 사건이었으며 인간과 신 모두가 그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겪어본 적이 없는 대재앙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과 메소포타미아 기록은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제시한다. 노아의 이름을 휴식이라고 지으면서까지 끝내고 싶었던 대홍수 직전에 인간들이 겪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신들이 지키기로 약속했지만 엔키가 인간에게 알려주었다고 비난받은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 샤마시가 18회에서 우주선을 이륙시키는 것이 왜 우츠나 피스템에게 광주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신호가 됐던 것일까? 대홍수로 물이 지구의 가장 높은 산까지 덮고 있을 때 신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왜 신들은 노아가 제공한 구운 제사고기 그토록 열광했던 것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대홍수가 실제로는 신들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즉 대홍수는 예측은 가능했지만 피할 수는 없었던 자연적 사건으로 신들은 이 문제에 있어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역할만을 담당했던 것이다. 또 신들이 지키기로 맹세했던 비밀은 사실은 인간에 대한 음모, 즉 인간들에게 닥쳐올 대홍수에 대한 정보를 숨김으로써 자신들은 구하면서 인간을 멸망시키자는 계획이었음도 알게 될 것이다. 대홍수와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신이 인간과 같을 때라는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 그 기록에서는 대홍수의 영웅 역할을 아테라 하시스라는 사람이 맡고 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엔키는 수메르 대홍수 이야기의 영웅인 오투나 피스팀을 대단히 현명한 자라고 불렀는데 아테라 하시스 또한 아카드어로 대단히 현명한 자라는 뜻이다. 학자들은 아테라 하시스가 주인공은 아카드의 대홍수 이야기가 그보다 훨씬 전에 수메르 대홍수 이야기의 한 부분일 것이라고 추측해왔다. 램버트와 밀러드는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가나안, 그리고 수메르의 서판들을 수집해 바빌로니아의 대용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방대한 아트라하시스를 출간했다. 이 서사시는 아누나키들의 힘든 노동과 그들의 폭동,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원시적 노동자의 창조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도약에서처럼 어떻게 인간이 생식을 시작해 그 수가 늘어났는지 말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엘리를 무척 화나게 만든다. 땅이 넓어지고 인간이 늘어났다. 마치 야생황조처럼 인간이 아이를 낳고 있다. 엘리는 그들의 결합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엘리는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다른 위대한 신들에게 말했다. 인간들의 말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들의 결합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겠다. 다시 한번 인간의 통제자로 등장하는 엘리리 인간에게 벌을 내리라고 명령한다. 이 부분에서 곧바로 대웅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놀랍게도 엘리는 여기서는 대웅수나 대웅수 비슷한 것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는 돌림병을 통한 인간의 대학살을 명령한다. 아카드와 아시리아의 기록을 보면 엘리리 명령에 떨어진 후에 통증, 어지러움, 오한, 열과 질병, 구역질, 패스트 등이 인간과 가축에게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엘리리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대단히 현명한 자, 즉 아트라하시스가 엔키와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다. 어떤 판본을 보면 그는 자신에 대해 나는 내 주인이신 엔키의 신전에 산다 고 말한다. 엔키를 공경하는 아트라하시스는 엔키에게 엘리리 계획을 깨트려달라고 청한다. 나의 주 엔키시여, 인간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분노가 땅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통증과 어지러움과 오한과 열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엔키는 이 땅에 나타나게 하라 는 식의 충고를 했지만 이 서판에 없어진 부분이 발견되기 전에는 엔키의 충고가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효과는 있었다. 엘리리 다른 신들에게 인간들이 사라지지 않았다. 전보다 더 많아졌다. 고 심하게 불평하는 면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엘리는 곧바로 인간들을 굶겨 죽일 계획을 짠다. 인간들의 뱃속에 넣을 것을 끓여버리자. 과일과 채소를 부족하게 하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지하수를 끊어 기근을 일으키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비를 내리는 신의 비가 하늘에서 막히게 하자. 아래에서는 물이 근원에서 솟아오르지 못하게 하자. 바람을 일으켜 땅을 마르게 하자. 구름은 두껍게 하되 비를 내리지는 말자. 바다의 물고기까지 사라진다. 엔키도 엘리에게 빗장을 닫아 바다를 막고 인간들로부터 바다의 식량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는다. 곧 가뭄이 온 땅에 퍼진다. 위에서는 열이 하지 못하고 아래에서는 물이 근원에서 솟아오르지 않았다. 지구의 자궁은 생명을 갖지 못하고 식물도 싹이 트지 않았다. 검은 땅이 하얗게 변하고 넓은 평야가 소금기로 질식됐다. 기근으로 인간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다. 메소포타미아 기록은 샤아탐 동안 지구가 점점 더 황폐해졌다고 말한다. 흔히 샤아탐을 1년이라고 해석하지만 글자 그대로의 뜻은 통과다. 아시리아 기록에서는 그것을 아내 한 해 라고 말해 그 뜻을 좀 더 명백하게 제시한다. 첫 샤아탐에 인간은 풀을 먹었다. 두 번째 샤아탐에 인간은 복수로 고통받았다. 세 번째 샤아탐이 왔다. 인간의 모습은 배고픔으로 인해 변했다. 얼굴에 껍질이 생겼고 인간은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 네 번째 샤아탐이 왔다. 인간의 얼굴은 푸르게 변했고 등을 구부린 채 걸어다녔다. 넓은 어깨는 좁아졌다. 다섯 번째 샤아탐에는 인간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기 시작한다. 어머니가 굶어 죽는 딸들로부터 음식을 감췄고 딸들은 어머니가 음식을 감추지 않는지 감시했다. 여섯 번째 샤아탐이 되자 식인 풍습이 마구 퍼졌다. 여섯 번째 샤아탐이 왔다. 그들은 딸을 잡아 음식을 차렸다. 아이들을 잡아 음식을 차렸다. 이웃집 사람들을 서로 잡아먹었다. 기록에는 아트라하시스가 엔키에게 끊임없이 중재를 요청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그는 그의 신의 집에 들어갔다. 그는 매일 울었다. 아침마다 곡물을 들으면서 신의 이름을 불렀다. 아트라하시스는 엔키에게 기근을 물리쳐달라고 애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엔키조차도 다른 신들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엔키도 이런 애원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아트라하시스는 그의 침대를 강쪽으로 놓았다는 기록도 있는 것으로 보아 엔키는 자신의 충실한 숭배자들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전을 떠나 자신이 좋아하는 습지에 숨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근에 시달려 피폐해져가는 인간의 모습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모습이 결국 엔키와 엘리레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대결을 불러왔다. 일곱 번째 통과할 때 남아있는 남자와 여자가 죽은 유령처럼 모일 때 엔키는 땅에서 큰 소리를 내라. 그리고 신을 경배하지도 말고 여신에게 기도도 드리지 말라 고 인간들에게 명령한다. 한마디로 신들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라는 것이었다. 일단 그런 소란을 일으켜놓고
엔키는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한다. 이 부분의 기록이 비록 상당히 훼손되어 있기는 하지만 엔키는 자신의 신전에서 연장자들을 모아 비밀리에 회의를 연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엔키의 집에서 회의를 열었다. 엔키는 먼저 자신이 다른 신들의 행동에 반대했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동 계획을 말한다. 엔키의 계획은 바다와 아래 세계에 대한 그의 지휘권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훼손된 기록들을 통해서지만 엔키의 은밀한 계획을 엿볼 수 있다. 밤에 먼저 그를 보내고 누군가 정한 시간에 강둑에 있어야 한다. 아마도 아래 세계에서 돌아오는 엔키를 기다리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아래 세계에서 엔키는 우리의 용사들을 데려올 예정이었으며 어쩌면 광천에서 일하고 있는 인간들도 데려오라고 했는지 모른다. 정해진 시간에 명령이 떨어진다. 전진하라. 명령은 훼손된 구절들이 있긴 하지만 남아있는 부분을 통해 이 일에 대한 엘리의 반응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찼다. 엘리를 먼저 신들을 모아놓고 무장한 부하를 보내 엔키를 데려오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엘리는 엔키가 자신들의 계획을 무력화시켰다고 비난한다. 우리들 모두가 위대한 아누나키들이 모두 결정을 내렸다. 아다드는 하늘의 새 안에서 하늘을 지키고 신과 네르갈은 지구의 가운데를 지키고 바다의 빗장은 너, 엔키가 노엘 로켓으로 지키도록 했다. 그러나 너는 인간에게 식량을 주었다. 엘리는 엔키가 바다의 빗장을 풀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엔키는 그것이 자신이 허락한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바다의 빗장을 나는 로켓을 가지고 지켰다. 그러나 이 네게서 도망쳐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사라졌다. 그들이 바다의 문지기를 취했다. 엔키는 자신이 빗장을 부순 죄인을 잡아 벌을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엘릴은 만족하지 않았다. 엘릴은 엔키에게 너의 사람들은 더 이상 먹이지 말라고 명령한다. 또 인간들이 먹는 옥수수를 더 이상 공급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엔키의 반응은 놀라운 것이었다. 엔키는 신들의 회의에 더 이상 앉아있기도 지겹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었다. 어떤 소란이 일어났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엘릴은 정말로 화가 났다. 엘릴은 큰 소리로 엔키와 다퉜다. 내가 나를 모욕하는구나 라고 엘릴은 소리쳤다. 소란이 진정되자 엘릴은 다시 회의를 주관했다. 엘릴은 인간을 멸망시키자는 결정이 만장일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엘릴은 원시적 노동자를 만들게 된 과정을 상기시키며 엔키가 규칙을 어긴 많은 사례를 제시한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을 멸망시킬 기회가 있다고 엘릴은 말한다.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죽음의 홍수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그 재앙을 비밀에 붙여야 한다. 엘릴은 회의에 모인 신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맹세하라고 요구하고 특히 왕자 엔키가 서약할 것을 주문한다. 엘릴이 입을 열어 회의에 모인 신들에게 말했다. 모두가 죽음의 홍수에 대해 서약을 합시다. 아니 먼저 서약했다. 엘릴이 서약했다. 그의 아들들도 그와 함께 서약했다. 엔키는 처음에는 서약을 거부한다. 왜 나에게 서약을 시키려고 하는가? 엔키는 내가 손을 들어 내가 만든 인간들을 부정해야 하는가? 하고 묻는다. 그러나 엔키도 결국 서약을 하게 된다. 한 기록에는 명백하게 하늘과 땅의 신인 안, 엘릴, 엔키, 닌후르쌍이 서약을 했다고 적혀있다. 이제 인간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다.